안녕하세요. 미래병원의 일상입니다. 저 지금 수국밭에 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 시골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2주 전쯤에 시골에 내려와서 수국을 심었었는데 수로에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가뭄에 불안불안했는데 밤이슬로 밤이슬 맞고 살아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이렇게 겨울 얼동까지 든든할 것 같아요. 야, 아침나절에는 이렇게 해가 조랑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딱 들어오네요. 아주 좋은 자리 같아. 지금 이른 아침에는 좀 그런데 한 10시, 지금 11시 정도 되니까 해가 중천에 떠서 조랑으로 들어오네. 야, 한두 시간 정도는 더 햇볕을 쏠 수 있을 것 같아. 아, 여기는 아직도 꽃이 피고 있네요. 저희 집 수국은. 시골집 수국은 아직도 꽃이 피고 있어요. 겨울에 만들어 놓은 꽃눈이 온도가 맞아서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는 것인지, 이 아이 그 추위에 강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남부 지역에서는 계속 이렇게 몇 차례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고카라. 그저 저 이렇게. 우와! 저는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는 정말 한 번도 물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예쁜 꽃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국이 살아나면 완전 성공한 거죠. 그래도 저희 엄마가 꽃 대신 이렇게 작물을 잘 가꾸어 주셔서 저 이번에 고구마 제일 먼저 캐가지고 왔습니다. 뭐 10여일 정도 더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을 두면 조금 더 통통하게 살이 오를 수 있겠지만 몇 개라도 좀 가져가서 쪄먹고 싶어서 약간 시간 될 때 이렇게 고구마를 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은 한 개, 두 개 순 정도만 파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파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멈췄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시골 올 계획은 아니었었거든요. 화순 전남대병원에 아버지 그 없이 제가 보호자로서 면담을 가야 돼서 화순까지 내려오는데 시골을 또 안 들릴 수가 없어 왔는데, 호박고구마를 만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박고구마라서 저는 이거를 언제 또 받을지 모르니까 얼른 캐가야 되겠다, 가서 맛있게 쪄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생고구마도 좋아하는 우리 삼퍼세예요. 생고구마 왔어요. 지금 제가 고구마를 찌고 있답니다. 얼마 잘 먹은지 한번 볼까? 한 입씩이야. 조금씩 나눠 먹어야 돼. 한덩이부터야. 자. 집에 올라와서는 시골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즐거웠죠. 그런데 시골에서 국도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길이었거든요. 주암댐 인근이었는데 도로에 약간 홈이 파인 곳에 바퀴가 들어가서 펑크가 났어요. 펑크라기보다 타이어가 찢어진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핸들이 약간 흔들리는데 너무 불안했거든요.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다행히 국도라서 이제 국도도 위험하긴 했는데 옆에 그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대고 이렇게 보험 연락을 했죠. 저 이렇게 낙하차를 타고 가면서 가을 구경했습니다. 제 차는 이렇게 뒤에서 졸졸졸졸 저를 따라오고요. 올라가는 상행선이었는데 오히려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시간을 다시 밟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럴 때 어디로 연락해야 돼? 막 손도 떨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무조건 보험사입니다. 보험사. 그래서 항상 운전하실 때 보험사 어디였지 생각하시고 빨리 전화해서 접수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저는 무사히 잘 처리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일찍 그 출발을 했더니 이렇게 사고 처리를 하고도 시간이 남았어요. 다행히 한 시간 정도가 남아서 병원 또 천천히 앉아서 기다리기도 하고 접수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함께 갈 수 없어서 혼자 갔는데 한번 예약해 놓은 걸 취소했었거든요. 혹시 암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라면 환자가 아니더라도 꼭 보호자가 예약하는 날짜를 가서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또 경험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중증 환자로 등록을 했고요. 무사히 잘 선생님 만나 뵙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